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시즌7에 나오는 모든 챔피언 스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코스트 챔피언 스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나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방어막을 생성해 4초 동안 모든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세주아니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철퇴를 휘둘러 원뿔 형태로 적들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며 재빠르게 한번더 공격해 대상과 뒤쪽의 적을 기절시킵니다. 아트록스 스킬은 협곡의 패시브입니다. 적을 공격해 공격력에 비례한 피해를 입히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블라디미르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카르마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적에게 에너지 구체를 발사해 적과 주변에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세트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세트가 4초 동안 방마저가 증가하고 기본 공격이 추가 피해를 줍니다. 가장 먼 적에게 안개를 발사하며 처음 적중한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탐켄치의 스킬은 협곡의 E입니다. 탐켄치가 6초 동안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보호막 지속 시간 동안 공격한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스카너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스카너가 8초 동안 보호막을 얻으며 추가로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즈리얼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해 피해를 입히며 적중 시 추가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하이머딩거의 스킬은 협곡의 E입니다. 가장 체력이 많은 적에게 R을 던져 피해를 주고 기절시킵니다. 타릭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타릭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군이 방어력을 얻습니다. 니달리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남은 전투 시간 동안 쿠거로 변신합니다. 사거리가 1이 되지만 이속과 공속이 증가하며 세 번째 공격마다 주변에 추가 피해를 줍니다. 나미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나미가 두번 튕기는 파도를 보내 적에게 피해를 주며 아군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케인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낫을 휘둘러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쓰레쉬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사슬을 던져 피해를 입히고 끌어당깁니다. 트위치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적에게 폭발하는 물약을 던져 피해와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쉔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쉔이 결계를 생성해 모든 기본 공격을 회피합니다. 추가로 마저가 오릅니다. 키아나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키아나가 적을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해 피해를 입히며 적중한 대상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나르의 스킬은 협곡의 패시브입니다. 나르가 메가나르로 변신하고 적에게 뛰어들어 적들을 에어본시킵니다. 그리고 나르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오릅니다. 요네의 스킬은 협곡의 패시브입니다. 요네의 기본 공격은 매 공격마다 마법 피해와 물리 피해를 번갈아 입힙니다. 브라움의 스킬은 협곡의 E입니다. 브라움이 방패를 들어 모든 투사체를 방어합니다.
징크스의 스킬은 협곡의 E입니다. 징크스가 지뢰를 소환합니다. 잠시 후에 폭발해 피해를 입히며 기절시킵니다. 트리스타나의 스킬은 협곡의 E입니다. 최대 2개까지 설치되는 화약을 적에게 던집니다. 화약은 3초 후에 터지며 피해를 입힙니다. 릴리아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적을 공격해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애쉬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애쉬가 대상을 중심으로 화살을 발사해 피해를 입히며 공속을 감소시킵니다. 스웨인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스웨인이 용의 형상으로 변신해 기본 공격이 강화되고 스킬은 거대 화형구로 변경됩니다. 룰루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룰루가 주변 챔피언에게 마법을 겁니다. 아군은 공속 상승, 적군은 아기용으로 변신합니다. 다이애나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다이애나가 보호막을 얻고 자신 주위를 도는 구체를 소환합니다. 구체는 적과 닿으면 피해를 입힙니다. 리신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리신이 적을 차버려 기절시키며 뒤로 밀어냅니다. 충돌하는 적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앨리스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앨리스가 거미 형태로 변신합니다. 스킬은 독이빨로 변경되며 적 처치 시 공중으로 올라가 대상으로 지정이 안되며 그 후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내려가 공격합니다. 일라오이의 스킬은 협곡의 패시브입니다. 일라오이가 촉수를 소환하고 촉수는 부채꼴로 적들을 공격하며 박마저를 흡수합니다. 애니비아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애니비아가 폭풍우를 소환해 적에게 피해를 입히며 마법 저항력을 낮춥니다. 라이즈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적에게 마법의 구체를 발사해 피해를 입힙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구체의 개수가 증가하며 최대 마나가 20씩 증가합니다. 누누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누누가 대상을 깨물어 피해를 입히며 상대가 체력이 더 낮으면 피해량이 증가하며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사일러스의 스킬은 협곡의 패시브입니다. 사슬을 휘둘러 적에게 피해와 최대 마나량을 증가시킵니다. 한 번 더 적중 시 보호막을 얻습니다. 올라프의 스킬은 협곡의 E입니다. 올라프가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며 공속을 얻습니다. 올라프는 매 라운드 사망할 때마다 5의 공격력을 영구적으로 획득합니다. 바루스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바루스가 덩굴을 발사해 피해와 기절을 시킵니다. 덩굴은 주변 3명의 적에게 뻗어나가 추가로 기절과 피해를 입힙니다. 소나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소나가 가장 멀리 있는 적을 향해 선율을 연주해 경로의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니코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매 라운드 시작 전 가장 가까운 아군으로 변신해 체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를 복사하며 추가로 보호막을 얻습니다. 보호막이 깨지면 니코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변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탈론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탈론이 투명 상태가 되며 사방에 검을 던져 피해를 입힙니다. 이후 적에게 뛰어들어 검이 되돌아가며 대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코르키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코르키가 4개의 미사일 폭격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미사일은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헤카림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헤카림이 적에게 돌격하는 유령 기수들을 소환해 피해를 입히고 기절시킵니다. 자야의 스킬은 협곡의 2입니다. 4초 동안 기본 공격에 깃털을 날립니다. 지속 시간이 끝나면 깃털을 불러들여 피해를 입힙니다. 오른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오른이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정령을 소환해 피해와 공속을 낮추고 다시 박치기에서 적에게 피해를 주며 기절시킵니다. 소라카의 스킬은 협곡의 Q입니다. 별무리를 소환해 별에 닿은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바드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가장 적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에너지를 발사해 기절시킵니다. 그동안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조이의 스킬은 협곡의 W입니다. 조이는 정해진 궁극기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주문을 빌려와 사용합니다. 파이크의 스킬은 협곡의 R입니다. 파이크가 가장 낮은 체력의 적에게 X 모양의 영역을 강타해 피해를 줍니다. 만약 대상의 체력이 일정 수치 미만 시 대상을 처형하며 즉시 궁극기를 다시 사용합니다. 야소의 스킬은 협곡의 QER입니다. 야소가 보호막을 생성하며 적에게 돌진해 피해를 줍니다. 세 번째 스킬 사용 시 넓은 범위를 공격하고 피해량이 증가하며 공중으로 적들을 띄웁니다. 대상이 마지막으로 혼자 남은 적이라면 계속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이다스가 비늘을 강화시켜 받는 피해를 줄입니다. 그 후 고함을 외쳐 자신과 아군들을 회복하고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보호막 시간 동안 추가 공격 속도를 얻습니다. 다이아가 가장 적들이 많은 지점으로 돌풍을 날립니다. 그 후 5초 동안 다이아의 공격이 3발로 늘어납니다. 사이펜이 두칸 내의 가장 먼 적에게 돌진해 피해를 입히며 경로의 모든 적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만일 주변에 적이 없을 시 다시 돌진합니다. 돌진 후 사이펜은 대상을 깨물어 방어력의 50%를 무시하고 피해를 입힙니다. 시오유가 오개 형상으로 변신해 피해량 감소, CC 면역. 다음 3회 공격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첫 번째 공격은 피해와 기절을 시키고 두 번째 공격은 고정 피해. 세 번째 공격은 변신이 풀리며 일직선상의 모든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중으로 띄웁니다. 아우솔이 블랙홀을 무작위에 적 위치 아래에 소환합니다. 2초 뒤 블랙홀이 폭발하며 주변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격력을 약화시킵니다.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범위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시바나가 남은 전투 시간 동안 용으로 변신하며 스킬이 화염 숨결로 바뀝니다. 변신하면서 공중에 뛰어올라 가장 적들이 많은 곳으로 뛰어들며 피해를 주고 기절시킵니다. 아오신이 무작위 적들에게 번개를 내리쳐 피해를 입히며 만화를 흡수합니다. 이상으로 시즌7의 챔피언 스킬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따봉!